백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 경영은 무슨 경영을 해야 될까요?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. 첫 번째는 자기 경영을 해야 돼요. 네. 자기 경영의 다섯 가지 기본을 여러분 아신가요? 첫 번째는 자기를 경영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딱 서야 돼요. 그래야 자기를 경영해 보지. 그다음 두 번째 분명한 목표면 이 목표에 걸맞게 내가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. 그래야 이거 해볼 거 아니에요. 실력을 갖췄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. 이 습관을 통제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아요. 예를 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이런 습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왜? 경영에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인 관계예요. 외부와의 관계할 때. 외부는 사람도 관계하지만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것도 내 외부와의 관계인데 이런 건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 허용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경영을 할 수 있어요. 네 번째로는 해내는 힘을 갖고 있어도 다섯 번째. 해내는 힘은 보통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제일 좋은 습관이 일단 시작해보자 하고 출발을 가볍게 해가지고 진행해 가면서 세심하게 보완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마무리할 때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뭐든지 딱 한번 해보자고 싹 발을 들여서 해보면서 진행하면서 탁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적시하고 그다음 반드시 해보면서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해보면 이게 이제 해내는 힘인데 이게 성취감으로 자리 잡혀야 자신감이부터 자기를 믿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자존감을 딱 지켜줘.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. 그래서 이런 그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자기 경영부터 할 줄 알아야 돼. 그다음에 이제 상대와 경영은 너무나 쉬워요. 내가 나를 경영할 줄 알았으니 상대한테도 분명하게 내 경영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도 이분하고 함께하면 좋겠네 하고 금방 세워집니다. 자기 경영부터 철저히 하라. 그 다섯 가지 기본 내가 확실한 분명한 목표를 세웠나 그걸 해낼 수 있는 확실한 실력을 갖췄나 그 다음에 그걸 해내는 내 습관이 통제돼서 자기 관리가 되나 그 다음에 외부와의 관계에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그 다섯 번째 그걸 해내는 힘을 기르고 있나 이렇게 딱 그래서 이걸 이제 별 모양으로 딱 그리면 이렇게 분명한 목표, 확실한 실력, 습관 통제, 자기관리, 열린 마음, 외부 관계 해내는 이런 별 모양이니까 이게 바로 내가 스타가 되는 길이다. 그래서 자기가 스타가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자기 경영부터 먼저 하시라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